그럼 저는 한번 물어볼게요. 아, 치킨으로 하고 싶어서. 아, 남자들의 세계 공감도 좀 해주세요. 누나야! 7%가 안 해. 그냥 그럼 제가 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자가 꽃선물을 좋아하는 이유. 그거를 남자들이 몰라요. 왜 여자들이 꽃선물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남자들은 왜 이해를 못하는지. 제가 우편에 만 남녀 대통합입니다. 남녀 대통합. 서로의 갈등을 없애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일단 남자분들을 좀 앉혀놓고 꽃선물에 대한 남자분들의 생각을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남자들을 제가 모아봤어요. 바로 당신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 영상들을 보는 당신들의 남자친구 같은 사람들, 흔한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들을 한번 모셔볼게요. 자, 그 남자 패널. 네, 안녕하세요. 여기로 이렇게 짜르르 앉아주세요. 이쪽으로요? 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를 까닭이 있습니다. 싹 다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네, 맞죠? 얘네 3년차 정달입니다. 네. 몇 년차죠? 5년차입니다. 몇 년차죠? 저 200일 됐습니다. 몇 년 차죠? 2년 반 됐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이제 남성분들이 오늘 이렇게 패널로 자리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신들을 이제 가만히 보면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남자들이더라고요. 모든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비교적 여자분들에 비해서 공감력이 많이 떨어진다 라는 그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하시나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아, 이거를 인정하는 게 조금.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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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른 거죠. 이분들과. 아, 사고방식이.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억울함이 좀 풀렸나요, 지금? 네, 네. 공감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네. 공감능력이 없는 거 인정하시죠, 근데?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건데, 공감능력이 조금 좀 잘 공감을 못 한다. 인정하시나요? 아, 예. 네. 그럼 한번 유추를 해봅시다. 네. 왜 여자들이 꽃선물을 좋아할까요? 예뻐서. 예뻐서. 예뻐서인 거. 네. 예뻐서. 그 보석 이런 거 반짝반짝하고 네. 예쁜 네. 걸 좋아하는 것처럼 옷도 네. 이쁘게 생겨서 네. 그냥 좋아하는 거. 아, 그냥 단순히 예뻐서. 네. 또 혹시 다른 생각 있나요? 꽃선물 좋아하니? 여러분들의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제 여자분들 한번 불러볼게요. 그분들과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봅시다. 나. 4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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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선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 네. 여성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네. 솔직히 집시다. 조금 싫죠, 솔직히. 아니요? 개 좋은데요? 에이. 개 좋아서 날라가세요. 오케이. 밸런스 게임 제가 한 번 던질게요, 여러분들. 꽃 네. 50만원어치 선물 받기, 현금 50만원 받기. 하나, 둘, 셋. 50만원. 제 말은 이거예요! 멍청하게 50만원치 꽃을 사지 않아요. 오, 맞아. 분할해서 인정. 3만원짜리 꽃 받기, 4만원짜리 밥 먹기. 3만원짜리 꽃? 당연히 꽃이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형들? 너무 아까운데? 치킨에 치즈볼 먹으면 그래도 남는 돈이니까. 치킨에 치즈볼 해도 남는 돈이니까. 근데 그 질문이 있는데 네. 꽃이 영원하지,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치킨은 영원해요? 엄청 똥으로 말고. 치킨은 영원해. 치킨은 죽지 않아. 아니 무슨 식당 먹으면 귀신 붙었어요? 이게 꽃이잖아요. 네. 이걸 받으면 어우 멋있나 이거. 어 이쁘다 하고 집에 가잖아요. 놓잖아요. 이거 이러고 얘가 없잖아요 이제 역할이. 네. 얘 네. 아, 네. 없잖아요. 네. 그리고요? 자제수 리액션 자제수요. 네. 한번 킹콩이에요. 리액션 자제수. 빨리 열어. 자, 우리 여성분들 중에 발언하고 싶으신 분 있나요? 왜 꽃을 좋아하는지? 아, 좀, 야, 이유를 진짜 알고 싶다. 진짜 알고 싶다. 네, 네. 오다 주었다, 이런 거 아시죠? 네. 아, 나를 잠깐이라 생각했구나. 나를 생각했구나. 이거 꽃으로 내가 생각이 나는구나. 이렇게. 오다 주었다고 국밥 이용권 꼭 급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니요, 그 국밥이 이용권 그래요. 특별한 날이 뭔가? 네. 이거 100일 기념. 벌써 지났네. 이렇게. 근데 이게 뒤에서 꽃을 꺼내. 근데 꽃이 너무 예뻐요. 이 용도 사진 찍어서 업로드. 친구들이 개부러워요. 그리고 들고 날 때 사람들이 쳐다봐요. 아, 존나 부럽다. 와, 저 여자 진짜 사람 같네. 친구들이든 밖에서든 부러움을 한 몸에. 한 몸에. 그리고 집에 가서도 엄마가 부러워해요. 아빠 안 사주는데 부럽다면서. 모든 여성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면 남자들은 모든 남성들의 조롱의 대상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꽃을 들고 다니면. 맞아요. 제가. 저는 꽃을 들고 다니면.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 근데 이거는 과장이 아니고 진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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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고 진짜예요. 진짜 창피해요. 진짜 창피해. 특히 진짜? 특히 추린이 입고 꽃 사는 거는 그러려니 한데 코끼리 입고 꽃 사는 거 진짜 너무 창피해요. 수치풀 개쩔어요. 너무 차려입고 너무 준비된 느낌이라서 모든 남자들이 지나가면서 나를 조롱거리로 보는 맞아. 맞아. 진짜 우리가 지나가다가 남자들이 코끼리 입고 꽃 사고 혼자 지나가다니죠? 이렇게 보긴 하네 사실. 잘산대 그 조롱의 대상이 싫은 것도 있죠. 저기 시골 시트콤에 제가 꽃선물 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꽃집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한번. 꽃 좀 돌려봤는데 예. 꽃다발? 네. 네. 이쪽에 어디 쓰실 거예요? 생일 선물? 네. 여자친구 생일 선물? 네. 뭐 좀 섞어서 해드릴까요? 네. 좀 핑크빛으로 해서? 네. 이렇게 돼요. 얼마나 귀엽냐. 네. 너무 귀여워.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애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 여자친구를 위한 마음인 거잖아 이게. 그거에 여자들은 감동을 갖고. 야 그럼 제가 가지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동스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이렇게 쓸데없는 거랑 꽃선물이란 이겁니다. 쓸데없어요? 쓸데없나 봐. 쓸데없어. 근데 이제 저는 네. 그 여자분들이 네.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가끔 꽃선물 해줘 뭐 이렇게 먼저 말하는 네. 거 있잖아요. 그 말의 숨은 의미를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분들은 당신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꽃선물을 한다는 얘기. 그러면 네. 여자친구한테 항상 마음을 확인시켜주고 그러면 여자친구는 꽃 선물을 바라지 않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꽃이 아니더라도 얘는 나를 너무 사랑해줘. 어 맞아 맞아. 그러면 딱히 꽃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뻐서 좋은 것도 있지만 여자들이 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를 향한 마음인 거잖아. 맞아 맞아. 근데 그게 부족하다는 의미야. 꽃 선물을 해준다는 거.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꽃을 받으면 너무너무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너무 맞아. 엄청 심하게 들어요. 맞아. 너무 행복해요. 여기서 한번 질문 던져보고 싶네요. 제가 알기로 네. 제 여자친구 강모 씨는 꽃선물을 안 좋아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 강모 씨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 그게 제가 지금 정확히 알아요. 제가 제이 씨의 마음을 제가 너무 정확히 아는데 저도 예전에 여자친구가 있을 때 사귈 초반에 자기는 꽃선물 받는 걸 왜 사귄 왜 주는지 이해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꽃선물 진짜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근데 어느 순간 꽃을 사다 주면 너무 좋아해요. 그러고 제가 그러고 제가 찾았어요. 슬프다 그러잖아요. 왜 슬픈지 모르겠죠. 그걸 네.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네, 네. 아 얘가 내가 자기를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그 되게 갈증이 있었구나. 내 사랑에 대한 내 사랑 확인에 대한 갈증이 되게 있었구나. 그래서 이걸 줬더니 꽃 자체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애긴 했지만 아 얘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를 확인 받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똑같은 거야 너도. 얘가 확인을 받고 싶은 거야. 근데 그 확인을 왜 꽃으로 해야 되는지. 꽃으로라도 받고 싶은 거죠. 국밥으로 해주면 안 돼? 아! 치킨으로 하고 싶어서. 아! 기프티콘 같은 거 보내주면. 아! 기프티콘이야? 아니. 잘해주세요. 아, 나 널 위해서 이만큼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나 널 위한 마음이 이렇고, 나는 딴 데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난 널 위한 생각이 이만큼이나 있어. 자, 내 마음이야. 이건 거지. 그러면. 네. 만약에 네. 꽃을 선물해 주길 마음 먹었어요. 외친구한테 네. 꽃집 위치를 가르쳐 주고 거기서 찾으러 오라고요? 진짜요? 찾으러 가라고? 극혐. 와.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안 좋잖아요. 와. 아, 그냥 알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안 들려요? 나 너무 놀랬잖아. 지금 놀랬어. 지금 제 말 안 들려요? 안 들려. 아, 두 분은 보이콧 선언하시네. 아, 의견은 아니다. 나도 손절 친다. 그러면 존나 쓰레기 새끼예요. 근데 꽃을 매일 선물해줘요. 어, 그럼 좋아요? 똑똑한 거죠? 와, 진짜로? 아, 진짜 괜찮아요? 너 쓰레기가 어떤 쓰레기인데요? 잘생겼어요? 매일 쓰레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바람피. 바람까지는 아니고 뭔가 약간 평소에 이제 체결과 이런 거 잘 안 해요. 근데 꽃은 항상 줘. 어? 그렇게 잘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소에 잘 못 해줬는데 아 내가 진짜 얘가 못 해준 게 마음에 걸려서 어떻게든 나를 그래. 평소에 바빠서 못 해줬던 거를 어떻게든 내 마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야 그렇게 되지? 그럼 저는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그 예시 있잖아요. 평소에 존나 못해주고 한 게 사실 당신 자기 얘기 한 거야. 그냥 그렇게 이대로 살면서 지내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매일 저녁마다 꽃이라도 하나 갖다주는 성의를 보이는 게 좋아요? 응? 아, 지금 국밥 먹으면 안 돼. 아, 진짜 멋있다. 아니 독해도 국밥 좀 먹어라 그래? 아니 그렇게 개미였어.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남자들끼리는 약간 그런 자존심 싸움이 좀 있어요. 누가 여자친구한테 안 잡혀 살아.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동네인가? 남자들의 가오 느낌이야. 남자들의 가오 느낌이야. 내 여자는 내가 휘어잡는다. 이거는 신남자인 거. 누가 남기다 남기. 진짜 시간 남기. 시간 남기. 그러니까 남자들의 세계에 공감 좀 해주세요. 신하야! 이거 유도포가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약간 예를 쉽게 예를 들자면 저희끼리 PC방에 가기로 했어요. 네, 제 여자친구가 전화하면서 말해. 근데 여기서 아, 나 여자친구한테 못 갈 것 같아. 나 진짜 미안해. 이러면 가오가 생각하잖아. 아, 우리가 상황을 해볼게. 네, 네, 네. 자, 재승이 이제 여자친구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이야. 가자! 가자! 아, 존나 재밌겠다. 5대5 하면 되겠다. 그럼 숫자 딱 맞았어, 지금. 5대5. 재승이 딱 전화를 받아. 엄마, 나 여보세요? 재밌겠다. 아, 저기 나 여자친구 때문에 못 갈 것 같은데. 나 기절하지. 귀여운 새끼야. 진짜 뻑 안 봤는데. 아, 이 같은 새끼 때문에 우리나라 남자들의 이상이 떨어지는 거다, 이 귀여운 새끼. 그때 나한테 전화 와. 때르르링. 아씨, 뭐야? 이거거든. 이게 가오가 사는 거야. 제이 두 쏘.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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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세요. 이러고? PC방 가서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오, 자기야. 미안해. 일반이야. 나 지금 편집하고 있지. 뒤에선 이럴지언정 남자들 앞에서는 좀 이런 문화가 좀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그거를 좀 알고 그렇게 기세주는 남자 어때요? 여자 어때요? 아 좋죠. 그걸 좀. 근데 여자들도 그런 거 있어요. 여자들 사이에서 남자친구한테 꽃 받아와. 대부럽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남자친구들 쪼기 시작하는 거. 나도 막 대놓고 말할 순 없잖아. 그런 거면 이해가 좀 되네. 이런 가치관의 얘기인 거 같아요. 기살려주는. 받았던 선물 중에 진짜 좋았던 선물 있어요? 나는 생각해. 좀 은근히 편지만 좋은 것 같아. 아 그래? 한 번씩 뭔가 얘의 마음을 확인을 얘의 마음을 확인을 얘의 마음을 확인을 제가 초콜릿을 안 좋아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들어서 줬어요. 근데 받으니까 막상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느낌인가? 아, 그 느낌이? 아 얘가 날 위해서 이걸 직접 만들었을 생각에 기분이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그랬던 거 같아요. 오 이제 이런 거 같아요. 하여튼 여자분들한테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게 다르잖아요. 네, 사실 네. 남자들 교육 불쌍하다 한번 봐보세요. 얼굴들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든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하는 이 불쌍한 얼굴들 좀 보시고 이해를 좀 해줘보세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불쌍한 눈으로 여겨주세요. 네? 이게 네? 남자들이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작전. 불쌍한 척하는 거요? 그녀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뭐 다음엔 어떤 주제로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이런 주제를 얘기 안 하는 게 제일 좋죠.